안녕하십니까. 불교 공유수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이재영 증평 군스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증평 군민들과 불교 공유수 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불교 공뉴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증평군수로 취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른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100일 동안 저는 앞으로 증평이 미래 100년을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우리들이 앞으로 4년간 무엇을 해야 될지 밑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한분한 분들 소중한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들 참고해서 증평 발전의 토대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보따리를 좀 풀어주십시오. 네. 먼저 군정 운영 방안 한번 듣겠습니다. 증평군은 뭐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시군보다 조금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19주년이 됐고요. 또 계속 읍이라는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오래전 100년 전서부터 시군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갈 길이 바쁘고 멉니다. 그러한 그갈 길이 먼 것을 빨리 당겨서 내년도가 우리 군 설립이 된지딱 20주년이 되는데 이때 제대로 뭔가 미래 비전을 가져가 주지 않으면 저희 지역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은 저는 분명하게 가는 것이 지역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또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군민들 한분한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군정으로 녹여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강하고 진짜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키울 수 있을지 이것을 제가 핵심 키워드로 해서 군정의 운영 방향은 앞으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살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제 군정 운영 방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희망이 보입니다. 네. 취임 우선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공약이 있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뭐 제가 취임하고서 여러 가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증평은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데 걱정 없는 지역을 만들자. 이것이 제가 그동안에 피부로 느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호 공약을 아이 낳아 기르는데 걱정 없는 지역을 만들자. 그래서 돌봄을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1호 공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돌봄에 여러 가지 뭐그 제도적인 게 있습니다. 뭐 베이비시터를 확충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 거 이런 것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돌봄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를 우리 군에 만들어내고 네. 이 컨트롤 타워에서 각각에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들을 전체적으로 조정 총괄을 해서 제대로 된이 지금까지의 돌봄과는 다른 그러니까 지금까지 돌봄은 단순한 뭐 시간 관리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저희들은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인성까지도 제대로 된 사람으로 길러내서 사회성도 갖추는 그런 어린아이를 키워내고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러한 총체적인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돌봄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이런 것을 제가 공약을 했고요. 또두 번째는 저희 지역이 굉장히 도시화율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청주, 제천 다음에 우리 증평이 높고 84.6%라는 도시화율이 높아서 저희들은 농업이나 뭐 여타 산업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서는 승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들은 분명히 갈 길이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 산업을 우리 지역에 맞는 아주 제대로 된걸 길러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이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넓지 않은 이런 지역에서 규모의 경제로 승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뛰어넘는 소위 말하는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저희들이 육성하고 이런 것을 발굴하고 또 이런 것을 지원하고 길러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국가가 산업 트렌드로 가져가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나 2차 전지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특화할 수 있는 분야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증평군에서 SD 바이오 센서라는 바이오 산업의 아주 선두 주자인 공장이 저희 증평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애를 먹었을 때 진단 키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 시약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는데 굉장히 이익을 담당한 그러한 아주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바이오 산업에 우리 증평의 둥지를 틀었고요. 또 SK이노베이션하고 한국알루미늄은 2차 전지 관련된 아주 강한 기업입니다. 저희 지역의 뭐 토종이나 마찬가지 두산전자 역시도 그러한 2차 전지와 유관한 그러한 기업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산업군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진짜로 필요한 기업들 그 다음에 그러한 기업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 인력 공급이랄까 아니면 기술 개발을 위한 R&D 센터 또는 그런 시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GMP 생산시설, 이런 공유시설, 이런 시스템들을 전반적으로 갖춰주어야 기업들도 활동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제 생태계를 전략산업 발굴을 통해서 이뤄내는 것, 이것이 저의 두 번째 공약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공약은 내년도가 저희 군이 개청한 지 딱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대로 미래 비전을 가져가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찌 보면 아마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래 100년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철도와 도로 이런 SOC 산업을 제대로 우리가 끌어내줘야 되겠다고 해서 철도와 관련돼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통한 충북 우리 저 증평역의 역사 현대화 그래서 역세권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 두 번째는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복선 전철을 우리 증평까지 끌어내서 수도권 전철을 우리 증평역까지 증평 우리 도안역까지 끌어내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철도가 모두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데 동에서 서로 가는 철도가 없습니다. 서산에서 울진까지 330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애석하게도 증평군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바로 여기에 동에서 서로 가는 동서횡단철도에 증평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거기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로 가는 서산에서 울진까지 동서횡단철도에 저희가 포함이 돼서 저희 군 중평역이 바로 분기되는 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이 되는 거죠. 서산에서 가든 어디서 가든 증평을 거쳐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충북선을 이용해도 증평을 거쳐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아주 분기역의 정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혁신도시에서 우리 이제 동탄에서 내려오는 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그 철도 노선이 또 하나 있는데 광역철도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 철도가 증평이 배제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안역 기존 철도를 붙여서 그 기존 철도를 이용해서 청주공항으로 가도록 하는 것 그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인구들을 저희가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저희들한테 이런 기회가 다행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만 잘 잡아내면 증평은 어느 지역보다도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하고 이러한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것은 산업이 몰려오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공약에 그 미래 비전과 관련된 공약을 그렇게 담은 겁니다. 네. 예, 힐링대담을 오기 전에 주민을 몇 번 뵙고 왔는데요. 준비된 군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역시 이제 질문을 세 가지 해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서두에 또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이면 증평군 개청 20주년입니다. 증평군의 장점과 미래 발전 방안을 또 듣고 싶은데요. 증평군이 참 특이하게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이루어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청원을 하고 그 청원을 국회에서 받아들여서 입법을 하고 그 입법을 통해서 증평군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고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미 증평군은 1963년도부터 우리 인근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들 북이, 초평, 도안, 사리, 청안, 원남까지 우리 인근의 우리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묶어서 증평군을 만들어 달라는 조서를 꾸며서 중앙조로에 건의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기점이 돼서 1980년대에는 증평시를 만들어 달라고 또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던 이런 열정과 열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 증평군이 탄생을 했고 이 증평군이 이제 20년 내년이 딱 되는 해가 됩니다. 증평군의 장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요 가까이에 추성산성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 흙으로 된 토성인데 한성 백제 시대 때 그 축조된 그 성입니다. 몽촌 토성이나 이런 데와 보금가는 규모에서도 굉장히 크고 역사적 의미도 있는 그런 산성입니다. 그 추성산성을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생활을 해왔고요. 그 생활 거주지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그 일상생활들이 이루어졌었느냐 하면 세종 때 정부에서 세금제도를 바꾸려고 할 때 도안 지역에 있는 시화지역, 지금의 위암 2구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납세제도를 표본으로 해서 전국의 조세제도를 바꿔라 이런 교지가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번화된 지역입니다. 이미 그때 우리 지역은 도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도자에 편안한 안자, 질이 편안하다. 요즘 얘기하는 지리적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국토의 중심지역 역할을 해왔었던 이런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고인돌, 선돌 이런 역사 문화 유적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생각보다 규모가 작다고 하지만 절대 결코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재의 상황도 그렇게 작거나 규모에서 조금 더 꿀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 주민들 속에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아주 강한 열망과 열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군민들의 아주 풍부한 잠재력, 그다음에 발전에 대한 열망, 열이 이것을 다시 한번 에너지로 모아서 폭발력을 가지게 된다면 아마도 저는 증평군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더 강한 지역으로 아마 세계 속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민들이 방송을 보시면 아주 자긍심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교통 물류 시스템 구축을 꼽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증평으로는 고속도로가 통과하지가 않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서 육축하고 그다음에 남북으로 연결되는 오축 고속도로가 다행히 저희 지역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저희 지역 인근에 바로 붙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나들목 인터체인지를 연결을 시켜주면 아마 도로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 저희들한테 접근성이 있는 것이 아까 또 말씀드렸던 철도 문제는 그렇게 해서 증평역을 우리 저 내년도가 딱 저기 철도가 우리 역사 설립된 지 100년이 되는데 제대로만 그걸 잡아내서 철도의 중심지 그다음에 도로의 중심지 이렇게 갖춰놓으면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최근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인삼골 축제와 들놀이 축제가 이제 열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증평을 찾았는데요. 앞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뭐 최근에 끝난 들놀이 축제, 그 다음에 인삼골 축제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어느 축제보다도 훨씬 더 짜임새 있고 확실하게 송악리에 우리가 끌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것을 내년이 딱 우리 저 중평군청 설립된 지 20주년이 되니까 이때 제대로 한번 보다 더 짜임새 있는 행사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다시 이제 관광산업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 증평군이
생각보다 굉장히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원남 저수지라는 좋은 그 저수지가 있고요. 네. 삼기 저수지라는 아주 아름다운 경관이 있고요. 그 사이에 연암 저수지라고 우리나라에서 지질 생태적으로 가장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호수 저수지를 연결시키고 원남 저수지는 이미 벨포레라는 아주 큰 관광 레저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남 저수지를 이용해서 그러한 벨포레라는 관광 단지가 육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 원남 저수지에서 저 삼기 저수지까지 딱 정확히 30리입니다. 예. 30리라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명을 30리 증수강산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명을 가졌는데 삼천리 금수강산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 사이에 아홉 가지의 굉장히 큰 자원들이 있습니다. 예. 벨포레에서 벨포레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모셔서 제대로 힐링을 시켜드리고 예. 바로 나오면 연암 저수지에서 지질 관련된 생태 공원을 조성하고 정원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휴식 공간도 만들면 굉장히 큰 자원이 될 것입니다. 아마 지질 관련돼서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여기 와서 봐야지 확인되는 그러한 아주 대단히 의미 있는 예.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으로 이제 그 벨포레로 올라가는 그 도로 인근으로는 저희들이 그 스마트 파마 또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또 아울렛 이런 상업 지역으로 만들어서 그 벨포레에 드나드는 관광객들께서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그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농산물도 직접 맛볼 수 있는 이러한 지역으로 만들 거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올라오다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즐겨 찾는 자전거 공원이 있습니다. 예. 이 자전거 공원이 세계 블로거들이 세계에서 가볼 만한 곳 100선 중에 한 곳으로 다 꼽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어린이들이 거기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인근에 소방재난안전체험관을 만들어서 그 소방안전체험을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꾸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릴 때부터 소방도 교육받고 그 다음에 재난 관련돼서 어떻게 대피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미리 알게 해줘서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소방 재난 관련된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번 포항 사태 같은 거를 예. 미리 우리가 대피할 수 있다 이런 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바로 옆에 민속체험박물관이 있는데 여기는 증평의 정체성하고 딱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해서 트라이앵글로 연결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 이제 더 올라오면 좌구산이 있습니다. 좌구산과 관련돼서 우리 삼기 저수지 일원을 또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쪽이 예. 보전임지, 그 다음에 그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규제를 풀어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평의 보광천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예. 하천이 있습니다. 예. 이 보광천은 오신 사람들마다 모두 다 아주 감탄을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보광천은 사계절 물이 흐르는 그런 천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친수, 이수, 여가, 레저, 또 스포츠까지 겸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더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젊은이들이 보광천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버스킹의 명소로 만들고 또 젊은이들이 와서 영화도 볼 수 있는 영화관도 조성하고 또 그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뭐 오페라 이런 것도 저기 공연하게 이렇게 해서 보광천을 아주 제대로 저 프로젝트로 키워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증평은 인근 세종 수도권 이 인근의 500만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세종에서 증평까지 30분이 채 안 걸려서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구들까지 저희들이 다 저희 권역으로 끌어들여서 관광 자원화하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아 보따리를 요만큼 풀려가는데 벌써 이제까지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국민들과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일궈낸 증평군이 이제 어느덧 내년이면 개척한 지 딱 20주년이 됩니다. 내년에 저희들은 제대로 미래 비전을 가져가주지 않으면 지금 같은 발전의 모습을 더 도약시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증평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미래 100년에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저에게 보여주셨던 성원과 격려와 응원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면 제가 더욱더 힘을 내서 증평군을 진짜 충북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가 제대로 된 지역으로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공유수 힐링대담, 오늘은 증평군 이재영 군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좌구산이 있고 삼기천에서 여러분을 힐링시켜 드릴 수 있는 증평입니다. 델포레가 있고 보광천이 있어서 여러분 모두 힐링할 수 있는 증평으로 놀러오세요! 치유와 명상이 있는 자연을 느끼고 마음을 나누고 잠시 일상을 벗어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여행,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치유와 명상이 있는 특별한 여행,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증평.